게임 시작했습니다. 먼저 노란색 총나라 헌터. 또 동육전이네요. 빨간색 총나라 아상. 동족전. 맵은 영광의 날. 자원 채집 시작하고요. 아상님은 MCC를 잠깐 옮겼고. 리사이클러 싸움이나 뭐 흔하면은 뭐 레이븐 싸움 아니면은 뭐 초반에 미니거너 스팸에 나올 수도 있고요. 리터리 플랜트 거의 비슷하게 올리셨고요. 근데 아직까지 두 분 다 그거를 채집 안 하고 있었다가 아상이 먼저 채집 시작했고요. 플랜트 하나 더. 이러면은 초반에 미니거너 스팸을 하겠다 의도가 있죠. MCC 접어서 옮기고요. 반면에 아상님은 밀리터리 랩이 올라갔어요. MCC는 앞마당 쪽으로. 미니거너 한기 찍어서 정찰하고요. 헌터님도 마찬가지. 헌터님은 총나라를 좀 더 많이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본진의 일꾼 열번이 채워놨고 미니건 2위까지 로봇이면 플랜트 하나 찍고 MC 접었어요. 일단 마당 가져간 거 확인하셨고 뮤이터리 랩 지금 올라갑니다. 많이 느리죠? 보통 혼터님은 총나라 잡으면은 타이탄 드랍 같은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레이븐 쌓이기 직전에 타이밍으로 들어가는 그런 거 많이 하시고요. 미니거너가 한 기가 더 많습니다. 전함을 다 부리죠? 잡혔고 MCC 일단 찍혔고요. 근데 MCC가 제가 알기로 인구수가 들지 않거든요. 이번 싸움 졌어요. 헌터님 여기를 뚫어서 좀 더 빠르게 갈 수도 있어요. 이 맵은
과거자한테 한다면 덩신건털의 밥으로 시작하고요. 로봇이 랩? 이상한 위치다 진짜. 타이탄? 에어로플랜트까지. 그러면서 리사이클 랩. 이렇게 되면 디텍팅이 없는 헌터님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본진 같은 경우 지금 디텍팅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미니가나마 좀 있고요. 타이탄, 아니, 리사이클러라는 걸 확인 못 하셨을 거예요. 문제 간 적도 없으니까. 아사님도 타이탄 두 개 나와 있고, 미니가나 약간. 그러면서 쿠펠. 타이탄만 지금 찍혔는데, 여기 MBC가 없어가지고 건물이 더 안 올라가죠? 리사이클랩 따라갑니다. 좀 늦어요. 여기는 완성됐거든요. 타이탄 찍혔고요. 그나마 아직 아상님이 고우가 아직 부족해가지고 못 찍었죠? 지금 찍었고요. 여기서 여러 플랜트에서 뭐가 찍히냐? 쿠펠이 찍힐 것 같거든요. 왠지 저 쿠펠 찍혔죠. 이렇게 되면 본진에 떨어진다면 이쪽에 그냥 바로 내줄 수밖에 없거든요. 쿠펠 날라왔어요. 반응 아직 못했고요. 일단 이거 먼저 빼고 탈탄. 탈탄 수장은 거의 비슷하고요. 리소스 스테이션 먼저 노려줍니다. 아 근데 못 깼어요. 탔나? 타이탄 잘했으면 한 기 탔을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인 건 리사이클러가 안 탔다는 거죠. 영롯이 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쯤 되면 리사이클러가 나와 있을 거란 말이죠. 가다가 말고요. 아직 스캔은 안 찍혔어요. MCC는 본진 쪽으로 한 기 이동시키고. 와 근데 아 리사이클러 와서 일꾼 한 마리 냠냠하고 MCC. 아 먹혔어요. 똑같이 리사이클러가 나오긴 했는데 일단 타워가 있어서 패스. 이번에는 헌터님의 스펠이 타이탄이랑 리사이클러 태웠고요. 하지만 스캐너가 떠있죠? 어디 있었는데? 그리고 타워까지 박혀있고요. 바로 머리 위에 떨어지고요. 리사이클러 타이탄 빠르게 두 개 잡고 없앴어요. 그래서 1분 아 앞마다 순식간에 초토화되는 아상님. 쿠펠 돌아보는데요. 눈치 까고 튀죠. 이상하다. 여기 스캔 하나 본 것 같은데 어디 갔지? 방금 나온 것 같고. 아 멀티 체크하러 갔었군요. 스캐너가 안 가고 일꾼이 정찰을 갔으면 막혔을 텐데. 아 상님의 리사이클러 분노의 냠냠이
카운터님의 스펠이죠? 바로 머리에 내려서 먹고요. 이거 쫓아온 것 같은데. 스케이터래. 로봇실랩 지킬 수 있을까요? 아, 팔았고요. 타이탄 두 개 정도 먹는 걸로 부패를 분풀이를 했습니다. 이러면 또다시 변신 쪽 활성화 못하고 있죠. 마당에 무수한 로봇 어커들. 스캐너 두 개 대동하고 일단 갑니다. 근데 지금 부패를 막을 수 있는 게 전혀 없는데 스캐너가 좀 느리다 보니까 많이 놓치고 있어요. 본진에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앞마당에 타워도 있겠다. 일단 다르는데, 아, 전자파도 지금 스캐너도 있거든요. 아, 리사이클에 전자파도 걸렸고. 아, 이렇게 되면 마상님의 리사이클러가 헌터님의 리사이클러 잡아먹었거든요. 또 전자파동 걸린 병력도 다 잡아먹었고. 아, 이렇게 다 잡아먹으면서 정리가 됐고요. 이거 색깔이 스피너 둘이 따라오잖아. 아, 여기 있었네요. 색깔이 차이가 나긴 하는데. 아사님의 쿠펠 날라가고요. MCC 변신합니다. 이게 아마 리사이클러 한 개만 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헌터님 자원이 많아서. 아, 근데 아, 리사이클러가 본진 가던 로봇 어커들 잘 먹고 있고요. 일단 다시 타고. 그래도 여긴 타워가 있어가지고 내릴 순 없죠. 그래도 지금 아상님이 돈이 좀 없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은 일꾼을 채워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와서 나서온 상태. 하지만 병력은 많아요. 지금 레이브 총 5개 있고요. 반면에 이제 지금 레이브는 지켰는데 국적에서 좀 약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도 업그레이드는 돌려주고 계셨고요. 스카이텍 쿠펠 놀려주려고 했는데 뽑았고요. 그래도 아상님의 레이븐이 지금 공격하고 있고요. 전자파동 걸어봤자 똑같은 위치거든요. 칼텍 스캐너 끊다가 못 끊었고요. 아, 쿠펠 괜히 와서 얻어맞고 있죠. 이걸 생산되는 걸로 어쩔지 막을 것 같긴 한데요. 본진도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돈도 지금 많고. 그러다가 지금 플랜트 바로 앞이라서 스펠. 아, 세이클로 살았어요. 원시건 터레지 레이프
에이본한테 피가 그 사이에 이제 리사이클러가 때렸죠. 하지만 아상님의 리사이클러 잡혔고요. 스카이텍 그래도 지금 인구수가 반토막이 더 많다 보니까 저지 맞네요. 아 근데 레이븐 3기가 또 추가로 도착했고 스카이테크 잘렸고 그래도 타이탄 잘 싸워주고 있고요. 아 이거는 조사님의 터렛인가봐요. 아 리사이클러 추가 공급 되면서 그나마 있던 지금 레이븐 잘렸고요. 어, 이렇게 되면 지금 5어가 지금 부족하다 보니까 유닛이 나올 수 있는 게 좀 긍정적입니다. 워싱턴 터렛 아 결국은 MCC가 터져가지고 막혔고요. 이건 누구 리사이클러죠? 펜탄일 것 같은데? 뭐지 이건? 스캐너 잘렸습니다. 빨리 일꾼 붙여가지고 우어 채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어가 지금 많이 부족해요. 끝날 줄 알았던 게임이 헌터님이 어떻게든 막아내면서 내렸는데 아 바로 리세클러에 그대고 말았어요. 새끼 다 잡아먹혔고 지금 헌터님이 많이 유리한 것 같아요. 자원도 꽤 넉넉하고 병력도 뭐 거의 또이또이 하고요. 헌터님은 본진 자원 거의 말라가고 있고요. 아직은 좀 남아있고 아상님의 본진이 아상님은 추가 멀티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고요. 헌터님은 아직은 널널합니다. 다만 5월을 좀 많이 채집하면은 레이븐 쫙쫙 뽑아서 밀 수 있어요. 지금 제공권도 지금 장악했고요. 스카이텍 3개나 있고 타이탄으로 지금 공백도 메꿔놨고요. 문제는 디테팅이죠. 영웅을 뽑던가 아니면 스캐너로 왕차 뽑아놔가지고 디테팅만 좀 확보를 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여기 터렛 하나 봤고요. 네, 터렛 두 개 동시에 두 개를 봤고 타이탄 그리고 레이븐 소수 스카이텍까지 아 위에 상인의 공격이 있는데 지금 전자파동 걸렸죠? 타이탄 아 피리머는 전자파동 걸리는 바람에 순식간에 타이탄들 다 나가게 됐고요. 그래도 스캐너가 잘렸으니까 빼야됩니다. 리사이클러가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물론 없지만 다시 한번 퇴각하는 상인의 병력 그래도 레이븐 많아요. 많이 모았어요. 스캐너만 아 스캐너만 자르면 어떻게 될 수 있는데 지금 스카이텍까지 이겼죠? 자 스캔 하나 더 추가가 됐고요. 아 무빙하다가 잃었고 그러면서 아상님은 멀티 깠고요. 헌터님도 슬슬 멀티를 해야 될 시기가 왔거든요. 인구가 금세 역전이 됐고요.
일단 리사이클 한 게 더 나았고. 스카이텍 지금 계속 찍어주고 있습니다. 이거 두 개만 잡으면 리사이클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전자파도 먼저 걸렸고. 스캐너 두 개 소중히 하셔야 됩니다. 위에 사거리 안 닿을 때 리사이클러. 여기 있던 레이븐 잡아먹었는데 밑에는 스캐너가 두 개나 있어요. 강인에 지금 쫓아가고 있고. 마지막 교전에서 아사님이 이겼고요. 아, 돈이 3,000원이 넘게 있는데. 전자파밍 때문에 제대로 못 싸웠어요. 펜터님 지지. 기사님, 끝냈습니다. 좋았어요.